반갑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여포와의 농장입니다. 그 여포는 제 별명을 따서 만들었고요. 제가 취미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와인을 다루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한 와인을 관심 갖고 이쪽에 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와인 농장은 영동 와인이 본격적으로 막 발전하기 시작할 때 초창기부터 같이 해왔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꿈을 크게 쓰셨는데 꿈이 큰 상황보다 더 크게 지금 뭐 예측 것보다 크고 있어요. 제가 이제 2007년에 면허는 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시켜서 생산하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고요. 그때 여러 가지 이름을 어떻게 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저기 보면 적토마라고 해서 옆부가 타던 말이 적토마인데 레드호스 이렇게도 써볼까, 그 다음에 외국의 와인 이름 뭐 이렇게 프랑스나 아니면 그런 쪽의 이름들을 차용하기도 했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근데 이걸 사업으로 시작하면서도 그랬던 거는 과연 될까 하는 그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사실 좀 부족했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벤처마켓이라는 데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꿈이라는 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잠결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내 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와인 하면 뭐 와인 끓여도 있지만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 저같이 아주 작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도 내가 만든 와인들이 세계에서 또 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올려보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자 이런 뜻으로 이제 꿈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래서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내 꿈은 와인메이커고 그리고 그렇게 그 와인메이커가 만든 와인이 적어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품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되게 맛은 없는데 한번 제가 독일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만들 때 좀 달달할 때 그때만 한시적으로 와인을 열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이걸 대접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를 PT병에서 팔아. 그러면 과일을 하다 이거 이제 가져가면서 막걸리처럼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언젠가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은 부담되는 아니고 오늘 로봇이 지금 생기겠지만 이 와인이 여러 번의 그 숙성 과정 그 다음에 여과 과정 또 침전 여과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돼요. 포도밭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포도밭이라기보다는 제가 양조에 적합한 품종,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나 토질에 맞는 품종들을 여기서 실험 재배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말고 다른 포도밭에는 이제 여기서 선발했던 품종들로 포도원을 다시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도밭에서 여기서 선발된 것들로 해서 계속 이제 포도원을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그 우리나라 와인의 문제점 얘기하면서 가장 하는 게 캠벨이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품종 가지고 꼭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술은 다 돼요. 근데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장점을 우리나라에서 잘 재배되고 생산량도 좀 많은 것 중에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도 품종을 찾는 작업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해왔고 1차적으로 이제 화이트 쪽에 알렉산드리아하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선발해서 이제 묘목을 만들어서 지금 일부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 말고 다른 데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레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품종은 이게 붉은 알렉이라고도 부르는데 얘가 맛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로제 와인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 나무를 지금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이 한 나무를 키우면 이 눈 하나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이 눈 하나가.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내가 묘목을 키우고 싶으면 이 눈을 두 개나 세 개를 남기고 자르면 그게 하나가 묘목이 돼요. 그래서 이 나무 하나지만 내가 만일에 이 나무로 내년이고 내후년에 한 1000그루 정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후년쯤엔 1000그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40가지를 실험하다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실험도 하지만 이걸로 증식도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이반카 와인이라고 불리는 아까의 그 와인이고요. 종류별로 조금 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레드 드라이.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주로 레드 저희 집이 가장 많이 팔리는 포도 상품이 화이트고요. 그 다음에 로제 이제 드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방카 맞죠? 제 애입니다. 아, 예. 이방카 사진이 있는데 그 이방카 사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게 됐나요? 아, 예. 사실은 그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청와대에서 만찬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따님을 이방카에서 하고 그때 우리나라 이제 그 제와인만 들어간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때 미국의 나파밸리에서 적포도로 만든 레드와인하고 한국에서 만든 이 제가 만든 화이트와인 두 개가 만찬에 쓰였고요. 그때 그 의미는 그 만찬의 의미는 동서 화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이런 모든 갈등을 그 축제처럼 올림픽을 통해서 녹여내는 거였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트럼프 따님 이방카 여사가 와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만찬으로 쓰이면서 그게 이제 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널리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포의 꿈 화이트라는 이름보다는 이방카 와인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축제 때 가면 이방카 와인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별칭으로 쓰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저를 소개할 때도 당신이 만든 와인이 뭐예요? 그러면 옆에 꿈인가 이러면 좀 그런데 제가 만든 와인 중에 이방카 와인으로 불리는 이런 와인도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반응도 좋고 설명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초상권이잖아요. 괜찮나요? 제발 좀 소송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제적으로 좀 아주 이식시켜서 와인을 좀 더 띄우게 소박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하나 더요. 지금 회장님께서 그 여기 여포 와이너리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영동군 와인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영동과 와이너리의 비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전국에 대략 그 과일로 와인을 만드는 게 28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영동에 한 40개가 있고 회원은 저희가 한 6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와이너리들은 한 100여 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영동에 한 40개가 된다는 얘기는 거의 50%예요.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럼 이제 뭐 와인 터널도 생겼고 인프라가 갖춰주기 시작해서 저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영동 와인이 걸음마 단계를 막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걸을 수 있는 이제 첫 발을 뛰기 시작했으니까 곧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 더 빨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겠죠. 영동처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육성했던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영동처럼 그렇게 발전해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미국의 나파벨리나 일본의 야마나시 같이 와인의 힘은 메카로 그래서 우리도 그 이것 이런 광경 이런 농가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도 계속 늘어날 거고 화이트 와인입니다. 네. 네, 하세요. 아, 이바카 와인이면 화이트 와인이고요. 그 이 품종은 머스켓하고 알렉산드리아 청포도 아까도 보셨던 그 품종으로 만들었고요. 이 품종은 그 고대 한 3000년 이상 존속되었던 그런 품종들이고 향과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한번 좀 드셔보시겠어요? 이제 어느 날 제 이름 여포의 꿈이라는 시리즈로 와인을 계속 만들었는데 와이프가 고생은 자기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자기 내 이름만 갖고 내 별명만 갖고 쓰냐 그래서 와이프 별명은 이제 여포의 짝 초선인데 그래서 제가 이 핑크 와인 이걸 로제 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그 사랑의 묘약처럼 장미란 뜻을 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집사람 이름을 붙여서 여기 초선의 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초선의 꿈.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게 저는 제 꿈을 꾸면서 살지만 또 아이들을 키울 때는 같은 꿈을 꾸지만 또 나이 들어가면서는 또 다른 생각하는 꿈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까지 저 만나서 고생하고 헌신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 뜻으로 초선의 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설명하기도 편하고. 요거는 이 와인은 허니비너스라는 청포도하고 우리가 흔히 생산하는 캔베럴리를 반반 섞은 거예요. 그래서 캔벨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캔벨에서 나는 향 그게 되게 강한데 그 향을 청포도인 허니비너스가 좀 약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입에 삼켰을 때 향이 코로 맞는 향하고 입에서 느끼는 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좀 일명 제 와이프 이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를 다르게 부를 때는 작업주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레드 드라이예요. 제가 처음에 취미로 10년을 했고 사업한 지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됐다고 그랬는데 레드로 만든 와인이 제가 처음 영동에서 인정받은 와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들 고만고만하게 시작할 때 그 이태리 벨레트리 대학에서 모레트 교수라는 분이 오셔서 제가 만들었던 이 와인을 처음 시음하고 영동에 와서 와인을 처음 만났다라고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해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인을 제 혼자 먹을 때는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와인입니다. 레드 스위트고요. 캔벨이고 좀 달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너무 멀어서 따르는 게 네. 이 와인은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체로 달아서 얘가 단 음식들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매운 음식들 매운 것들을 단맛들이 커버 이렇게 좀 중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그 다음에 여자분들 많이 권하는데 이제 많이 드시고 싶지 않고 밤에 좀 한 잔 먹고 자고 싶다 그럴 때 요거 이렇게 조금 따라가지고 한 잔 딱 드시면 그 아주 편하게 잡자리에 좀 드실 수 있죠. 여포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표님 저기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써 있거든요. 찾아가는 양조장은 무슨 뜻이에요? 찾아가는 양조장은 농식품부에서 1년에 4개, 전국에 4개를 선정을 해요. 술을 만드는 양조장.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그 양조장에 찾아가서 그 양조장에서 만든 술도 즐기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여기 이제 양조장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누구도 부담 없이 들어와서 볼 수가 있나요? 코로나만 아니라면. 코로나만. 아, 그리고 지금 코로나만 아니라면. 이제 대체로 보면 그 단체로 올 때도 있지만 네. 가족 단위나 아니면 걸어서 오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단체로 올 때는 단체가 할 수 있는 뭐 음식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피자를 만들거나 와인 피자 뭐 이런 음식을 주제로 한 그런 체험 프로도 있고, 포도가 수확하는 철에는 포도 수확해서 이렇게 먹는 거, 그다음에 와인을 만드는 체험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오실 때는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따로 체험들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 에티켓은 와서 시간을, 제 시간을 뺏어가면 적어도 와인 한두 병 정도는 사가주셔야겠죠. 이제 뭐 1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어떤 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싶냐, 그 비용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제가 그 레드와인 치고는 되게 이게 달콤한데 이 와인을 여기 현장에 오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예. 그 인터넷에 한 서른 군데 이상 올라가 있어요. 네이버에나 이런 그 다음에다 옆에 꿈이라고 치면 쇼핑몰로 다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영동 시내 이런데 이제 또 그 오픈 매장에 들어 나가 있고, 일부는 이제 서울이나 부산 쪽에도 그 바틀샵이라고 와인을 파는 곳에 일부 나가 있기도 합니다. 네. 많이 갇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갇혀가고 있고, 아마 1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이 여기 다시 오셨다면 놀라셨을 거고, 아마 10년 후에 다시 오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준비하는 그런 와이너리니까요. 끝까지 이렇게 좋은 인연 맺었으니까 좋은 면 많이 봐주시고, 좀 또 다음 기회 되면 또 저희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두의 건강과 행복과 사랑을 해요! 예! 예!